지금 8명이 통과됐죠? 8명. 네, 8명 중에 이제 5명 이 최고위원으로 최종 선출이 다음 달에 네, 전당대회를 거쳐서 네, 각 지역에서 투표를 해서 이제 온라인 투표, 뭐 국민 투표 다 합쳐서 최종 5명을 추리게 됩니다. 지금 8명이 김민석 의원, 또 전현희 의원, 그리고 이현주 의원, 정봉주 의원, 김병주 의원, 한준호 의원, 그리고 민영배 의원, 강선우 의원 이렇게 8명. 8명. 지금 이성윤 의원이 떨어진 거를 또 조금 충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성윤 의원은 마일리지를 더 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그 김용민 변호사가 초선인데 최고위원이 됐죠. 바로 당선이 그렇죠. 됐는데 그건 네. 좀 다른 게 김용민 의원은 우리 시민사회에 굉장히 족적을 남길 만한 사건을 밝혀낸 게 하나 있었죠. 서울시 네.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대검 이제 무슨 개선 개혁위원회 뭐 이런 데에서 검찰 개혁위원회 이런 데 활동도 하고 그런 어떤 정치 굉장한 우리 사회 역사에 남길 만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검찰 개혁 제대로 해봐라 이러면서 최고위원으로 이제 뽑아준 거라면 사실 이성윤은 이제 2년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가지고 네. 다음 전당대회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달린 겁니다. 실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아니 그리고 네.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떨어진 다섯 분 중에서 이성윤 의원 정도로 빼놓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그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분들이었잖아요. 지역 정치인. 특히 네. 이제 지역 정치인으로서. 이재명과 거의 10년 이상 호흡을 맞춰왔던 최대호 안양시장 같은 경우가 떨어진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아니 지방분권이 지금 완전히 괴멸돼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정부 약올리기 지방정부에서 빼먹기 그렇죠. 책임 떠넘기기 지방정부 그런 초토화지 지방정부를 갖다 초토화시키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응징한다는 의미에서도 상징적인 인물이 하나가 들어가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 아예 그냥 그 8명 어림에도 못 가게 이렇게 그 됐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번 선거가 철저히 인기 투표와 같았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치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 네임밸류가 그래서 그런 데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사가 그거 네. 말고 모든 기사는 다 좋아한대잖아요.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예,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알려진 사람들. 지금 뭐 강선우, 전현희, 김민석, 정봉주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제인데 우리가 좀 더 뭐랄까 수준 높은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평론가님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다 재선 이상이고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8명이 네. 다 재선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그 국회의원으로서 예. 이제는 좀 힘있게 뭔가를 펼쳐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최고위원으로 좀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이재명 대표의 앞장서서 진짜 제대로 쇄빙선 역할을 하고 막 진짜 얼음도 깨고 방패도 네, 되고 네.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이터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평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지금 맞습니다. 댓글에서도 뭐 그냥 설왕설래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지지하고 또 세워야 할 뽑아야 될 최고위원이 누구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검증하는 저희가 그렇죠. 그런 채널이니까 이제 8명이 네. 결정이 됐으니까 이 중에서 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어떤 원칙이라도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제일 먼저 내세울 수 있는 원칙은 팀 이재명을 골라라. 좀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그 감독이 딱 있으면 선수들이 그 감독의 네. 전략과 전술을 정말 옳게 잘 구현해줄 그런 사람들로 팀워크 딱 맞춰졌을 때 우리가 뭐 팀 누구누구 팀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솔직히 지금 뭐
양문석 의원하고 오늘 낮에 아주 우연하게 전화 연결을 했어요. 방송 중에. 네네. 이분이 갑자기 제 채팅방에 들어와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우, 양문석, 팀 양문석에서 이제 댓글단, 한동훈 댓글단 2차 그 폭로가 들어간다. 기대하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바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때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나의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팀 양문석이 이걸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원팀이고 또 정말 적재적소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에서 아주 특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최고위원 5명 중에 들어가야 될 사람. 그리고 나머지 지명직은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딱 할 찍을 거니까 5명을 우리가 자기 정치하면서 튀고 뭐 그러면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안에서도 개파 지분 갖고 막 요리조리 이러는 사람은 좀 빼자. 그런 기준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인이 자기 정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일종의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 혹은 정치의 방식이 우리가 필요한 이 시대의 정신과 맞기 때문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이 되어서 민주당을 개혁해내고 또 정권도 다시 창출해내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다시 좀 만들어달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냥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정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 그러면 우리는 시민들은 이재명을 뛰어넘는 그 사람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거니까 자기 장사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대의 정신을 어긋나고 그리고 무조건 이재명이 잘 나가니까 나는 이재명 반대편에 살 거야 내 장사를 위해서 이런 거가 좀 지향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잘 몰라 아니니까 이렇게 저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갖다 한번 좀 서로가 제시해 보면은 우리 현명한 구독자들께서 알아서 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팀 이재명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최근에 이 기사 데일리안의 기사 보면은 이 기자가 뭔가 주워들은 게 있는 것 같아. 좌우의 날개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실제로는 뭔가 정보를 접한 다음에 이재명을 까고 싶어서 저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안이 일부러 이재명이 낙점해서 이끌고 다니면서 막 사진도 찍고 노출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막 씹으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뭔가 저 사람도 이제 뭔가 취재를 해서 얻은 게 있어서 저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자 김민석, 강선우 이제 저는 잘 모르니까요. 자 제가 이제 입장에서 이야기해 보면 김민석 의원은 과거에 엉뚱한 헛발질을 한번 크게 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고 하셨을 때도 되자마자 약간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대표는 원치 않았던 이야기인데 갑자기 자기에게 유리한 지역구에 유리한 걸 그냥 확 발표를 해버렸다는 그런 걸 한번 보면서 아, 제 양반도 자기 장사가 빠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강선우는 관련해서는 최근에 그 페미들이 주장하는 무슨 이상한 법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했다. 뭐 이런 거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나쁜 것만 알아 나는 어떻게 좋은 건 모르고. 근데 그 말하는 저 기자가 말하는 사진이 이겁니다. 요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진입니다. 이 사진. 아, 이 사진. 예. 요 사진을 보고 아 이거 참 낙점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다 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가 보네요. 네? 여러분 언론을 믿으세요. 언론을 믿어. 네. 그 우리 허 기자님의 취재에 대한 바에 의하면 그런 거 정권 교체 드림팀 이래 가지고 저 사진에다가 또 이렇게 일부 저건 누가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밑에서 그 저분들을 갖다가 응원하는 분들이 만들었더라고요. 저렇게.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의 공식 무슨 뭐 그런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냥 그건. 지지자들이 만든 거예요. 지지자들이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허 기자님의 취재 또 객관적인 취재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지금 최고위원 관련해서? 아 전반적으로 당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어떤 혁신 계열 정치인들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다. 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혁신 정치를 추구할 사람들이 대체로 다 추려졌다. 8명 다. 네. 그렇게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이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8명 중에 아무나 찍어도 돼요? 예, 뭐 제가 취재된 거 선에서만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재명 대표를 가장 열심히 내세우면서 이번 최고위원 경선 예비 경선을 한 게 김민석 후보죠. 그렇죠. 아예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대놓고 같이 사진 이재명 대표의 그 출마 연설문을 내가 같이 써줬다. 네. 뭐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연설문 실제로 수정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네. 찍어서 올렸어요. 이런 네. 거를 이런 거를 올려? 그래서 장사 확실히 잘하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또 아 이재명 대표 또 파리하는 사람들을 계속 검증하는 게 제 또 역할이니까. 네, 네, 네.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 쪽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들한테 이제. 예, 물어 확인은 해봤어요. 어떻게 이거 뭐 김민석이 오버하는 거냐, 뭐, 네, 뭐 이러는 네. 거냐 이렇게 물어. 아니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 교감 속에서 아, 실제로 하고 있는 사진으로 보면 된다. 아, 뭐 이런 교감 정도. 속에서. 예예 예,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좀 설명을 좀 취재를 했고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 취재된 내용을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개과천선 믿어야 되네. 그러니까 러닝메이트로서 이제 수석 최고위원으로 은근히 이재명 대표가 바라고 있는 것은 여러 경로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네,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뭐 꼭 이상한 건 아닙니다. 늘 있었던 관행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관행인데 네.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밝힌 적은 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취재된 걸 설명드리는 것이지 네, 이재명 네. 대표가 신뢰한다고 해서 검증이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검증은 우리가 또 네. 해야 돼요, 계속.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더 가까워지는 어떤 사람들일수록 제 기자의 시선에서는 더 검증을 해줘야 된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그 의원의 행보가 오락가락할 때도 사실 맞아요. 과거에 네. 제법 있었고. 네. 본인의 뭐 어떤 그 진심과 달리 잘못 알려졌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소명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네. 것들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 수석 최고위원의 오히려 강력한 후보라면 언론으로서는 오히려 검증 대상이고요. 에,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하나 더 그래도 첨언 드리면 다행히도 예, 네, 그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가장 먼저, 언론, 저희 같은 시민 언론 기자의 네. 검증에 응해야겠다고 피드백을 가장 먼저 준 건 김민석 후보 쪽이라. 그런 거 보면 좋네. 네, 제가 네. 그런 태도 자체는, 네, 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는 언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시민이 원하는 어떤 날카로운 질문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도망다니지 않고 정면으로. 그러니까요. 정면도 아니고 그냥 먼저 피드백이 좀 사실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자체만 봐도 훌륭하네요. 검증에 응하겠다라는 네. 어떤 취지로 얘기를 하길래 태도 자체는 일단은 네. 언론의 관점에서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의 견제에서는 제일 발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예 이재명 대표 쪽의 의중을 제가 계속 확인하는 건 네. 이재명 대표 쪽의 의중이 이러니까 제가 뭐 그 사람을 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찍어라 이건 아니에요. 제가 그게 절대 아니고 자꾸 이렇게 댓글 그렇게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그냥 취재된 걸 물어보시니까 네, 네. 전달해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도 친명팔이들을 하니까 저는 그냥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가 교감 속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지 어디 방송에 나가서 떠드는지를 그냥 원래 해왔던 검증을 그냥 저는 그냥 하는 거예요. 늘 해왔던 몇 개월째 하고 있는 일이고 네. 그렇다는 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우에 대해서는 역시 또 취재된 걸 좀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그 인지도가 낮아서 최고위원에 당선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네. 예, 다른 이제 여자 의원들에 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더라. 요거 정도가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딱 콕 집어서 누가 수석 최고위원이었으면 합니다라고 굳이 이렇게 의중을 파악했다라면 저는 그건 김민석 후보 하나 정도고요. 네.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은 사실 다 그냥
예, 개별적인 판단 속에서 각자의 경쟁 속에서 뭐 국민들의 신임을 얻든 뭐 그렇지 않든 뭐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큰 상관없는 후보들인데 이재명 대표의 뜻과는 큰 상관없는 후보들인데 어쨌든 이제 강선우에 대해서 제가 콕 집어서 물어봤을 때는 인지도가 낮아서 조금 다른 여자 의원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아서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안타깝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길래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랄까 뭐 드리는 질문이 달라질 겁니다. 예, 김민서 후보가 됐든 강선우 후보가 됐든 이제 저를 만나서 어떤 검증 인터뷰에 응하시게 되면 예, 드리게 되는 질문은 김호중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김민서 후보님 일단 취재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선우 후보님은 아직까지는 제가 뭐 아직 그 스킨십이 없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는 이유로 검증을 소홀하거나 오히려 그거는 예. 민주당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사실은 제가 좀 살짝 놀랐던 게 허재현님이랑 좀 취재한 거랑 비슷한 게 저희는 특별히 질문지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오케이. 그래요. 그게 네. 있잖아요. 어떤 질문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그런 거 좀 질문해줘요. 예, 어떤 거? 왜 그랬어요? 아, 그때 왜 그랬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한번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괜찮다. 내일 방송 제목은 왜 그때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형, 그때 왜 그랬어? 내일 방송 부제목으로 예. 추천합니다. 아, 너무 재밌겠는데?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그랬어요?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은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게 네. 검증이죠. 예. 네. 그때 왜 그랬는지 또 강선우 의원 마찬가지 저도 처음엔 좋게 봤는데 네. 지난 그 의정 활동에서 솔직히 뭘 했는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개과천선하는 마음으로 다시 정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본인이 감동을 하고 해서 뭔가 내가 대표님과 함께 정말 같이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또 다른 뭐 또 뭘 팔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지만 강선우 의원이 비판받는 지점은 애초에 정계에 들어올 때 네. 개파가 이낙연계 쪽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지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꽤나 성실하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발의한 뭐 의안 법안의 그 숫자라든가 네. 내용이라든가 특히나 이분이 이제 장애인과 관련돼 있는 정책 쪽에서는 굉장히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실적이 꽤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냥 이낙연계다라고 하는 것들만 좀 많이 알려졌던 것 같아요. 옛날 프레임이죠. 네. 이낙연계가 지금 있지도 않고 다 이낙연계는 지금 네. 진짜는 저기 다 가 있잖아요. 다 당을 창당해서 나가. 심지어는 한동훈 지지하고 있어 가서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동파리라고 하는 그 인간들 지금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서 거기서 우리 한동훈을 지켜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네. 한동훈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거기는 한 몸이야. 네.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 누가 지금 한동훈을 지키려고 하고 강백진 검사한테 막 증거 자료 갖다 주고 막 이러고 있습니까? 예.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네. 김민석 후보는 아무튼 검증해야 될 게 저는 굉장히 많고요. 기자로서는. 근데 그 제가 이제 가까워지게 된 계기를 좀 물어보니까 네. 특히 이번 그 총선을 치르면서 이분이 아마 전략 상황실장 네, 아마 맞습니다. 그런 비슷한 맞아요. 직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천 과정부터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엄청 많았잖아요. 네. 잡음을 계속 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았고 네. 그런 것들을 이게 되게 지능적으로 잘 돌파해 가는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결단도 있었겠지만 네. 그 옆에 있는 참모진들의 놀라운 아주 정치 동물적 감각으로 잘 돌파하는 어떤 노련한 조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간순간에마다 김민석 후보의 그 뭐랄까 좀 신뢰도가 이재명 대표 쪽에 많이 쌓였다. 저는 취재는 그렇게 했었고요. 뭐 근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판단인 거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또 관점은 또 검증해야 될 기준은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 마침 또 검증에 응해 주신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질문을 해서 여러분이 김민석에 대해서 뭘 질문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제가 모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누가 궁금하십니까? 김준호. 한준호. 한준호는 어떻습니까? 우리 평론가님은 어때 보이세요? 일단 너무 잘생겨가지고 살짝 모든 걸 다 가졌네. 얼굴이 생각으로. 너무 잘생겨서 오히려 정치적 능력이 좀 그 마이너스. 폄하되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오히려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모르고 제가 직접 경험해 봤던 것 중에 한준호라고 하는 사람의 진정성을 봤던 장면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거의 7박 8일을 갔다가 거리에서 노숙하다시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갖다 외쳤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런 집회에 그래도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의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제 기각을 발표하는 그날 누구보다도 먼저 현장에 왔어요. 아. 네. 나중에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다 의원들 끌고 쫙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먼저 와 있었고 그리고 양복 겉옷도 입지 못하고 뛰어다녔던 그런 의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때 국회의원으로 보인 게 아니라 거의 이재명 대표의 그 어떤 수행 비서관인가 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뛰어다녔었어요. 그래서 나오실 때도 가장 먼저 가가지고 우산 받쳐드리고 차 태워드리고 뭐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 아 그거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이런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순간순간 본인들에게는 그냥 데일리한 하나 이벤트일 수 있겠지만 순간순간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 그 당신의 평생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참 그날 행동 참 잘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준호에 대해서 좀 취재를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혁신 정치인들에게 물어보면 역시 평가가 대체로 좋아요. 우리 이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이 언급한 것처럼 대단히 평가가 좋은데 사실 이번 최고위원 그 최종 그 득표 순위에서는 그렇게 높은 순위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면서 아니 그저 그걸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괜찮아. 그 정도 네, 제가 예. 예, 노골적으로 몇 등이고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지만 예. 예, 제가 저는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 라기보다 출입 기자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 아무튼 취재하고 있는 기자인데 그런 것들은 취재를 다 하고 있잖아요. 누가 1등부터 꼴등까지. 근데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한준호 후보가 이번에 좀 의외의 후원회장을 둬서 그래서 점수가 저는 오히려 많이 깎아먹혔을 거다라고 저는 분석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에 자기 후원회장을 우상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도 우상호 라인 아니냐 뭐 이러면서 저도 이제 보류. 한준호 내가 취재해온 것들 굉장히 대체로 좋았다가 우상호? 아 그럼 난 보류. 아니, 왜냐면 저도 당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네, 투표를 네. 할 수가 있어요. 권리당원이라. 그래서 제 개인적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투표를 하려다가 우상호였어 후원해제. 그럼 보류. 그래서 사실은 저는 두 명 안 찍고 사실상 한 명만 찍어버렸어요. 저 두 명을 다 찍으려자니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저는 딱 확실한 사람 한 명만 찍고 말았는데 그렇게 해서 한준호를 찍으려다가 우상호? 그럼 보류. 나 같은 저 같은 당원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명은 네. 좀 한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준호 의원. 그러니까 이분은 참 진실돼 보이긴 해요. 사람이 국회의원 치고 참 그런 면이 보여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게 약점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준호 의원하면 또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서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은 꾸준히 성장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이분이 아나운서 출신의 네. 잘생긴 국회의원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특히 국회에서 질의하는 거 보면은 진짜 놀랄 만큼 장경태와 한준호는 진짜 네, 대표적인 네, 성장하는 네. 의원이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네. 평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질의하는 게 달라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들어가서 소리 지르고 막 뭐 망신 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개나 소나 다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철저하게 문서와 증거에 의해서 상대방을 갖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질문의 스킬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한준호 의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한준호 저는 모든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일단 다 인터뷰 의사는 제가 물어볼 겁니다. 네. 질문지도 보내줄 건데 답변을 하건 말건. 근데 어쨌든 한번 물어보려고요 저는. 네. 네. 왜 후원회장을 우상으로 두셨냐. 예, 그 설명이 납득이 가면 저는 뭐 다음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투표할 수도 있고 납득이 안 되면 뭐. 딴 사람 찍죠. 저도 당원이니까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 댓글에 보니까
그 취재원을 명확히 밝혀라 이러는데 아 밝힐 수 없어요. 기자가 네. 취재원 어떻게 밝힙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식이에요, 상식. 아, 제가 어느 정도 레벨 정도 알려드릴게요. 민주당의 3선 이상의 중진들, 민주당의 핵심 당 간부들, 이재명 대표와 10여 년 이상 정치를 함께한 사람들, 예. 이재명 대표의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군집이 좀 있거든요.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자들이라기보다 허재현 기자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검찰의 지금 표적 수사를 아직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그 기소 불기소 처분을 못 하고 있어요, 검찰이. 네, 예, 아마 불기소 처분 하자니 쪽팔려서 지금 계속 수사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검찰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정치인들이 누구고 제가 이걸 밝히는 순간 그치. 그 사람들이 납수수색 당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저라는 기자의 양심을 믿으시죠. 네. 아니 그리고 취재원을 보호해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취재를 하지도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말 주소 듣고 네. 그러면서 저는 취재를 했는데 취재원은 바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짜로 사기치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취재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썰을 받았다면 지난 몇 개월입니까 제가 이런 그쵸, 정치 논평을 하기 시작한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7, 8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오류가 한 번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산 목사님이나 김성수 평론가님 정도에는 얘는 제 취재원과 노트북을 사실 보여달라면 다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아니 굳이 안 봐도 돼요. 왜 봐. 네. 나 잡혀가기 싫어. 그렇죠. 그 제 노트북을 네. 보는 순간 검찰 입장에서는 참고인이 됩니다. 그렇죠. 별건 바로. 참고인. 네. 네. 참고인으로 갑자기 시선을 안 마주치고 그러시네. 딴 데 쳐다보고 계십니다. 예. 조심하셔야죠. 자,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유명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봅시다. 네. 정봉주, 이현주 네. 유명하잖아요. 전현희 네. 네, 나 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정봉주가 1, 2등 했다는데 네.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소문은 들었는데 네. 소문은 들었고요. 근데 네. 저는 당연히 이제 민주당 쪽에 취재하는 기자니까 팩트를 제가 들었는 확인을 했어요. 네. 그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에게 이거를 이제 공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죠, 민주당이 그렇죠. 설명을 해주거든요. 누가 네. 1등부터 꼴등까지 누구고 저희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5명 중에 무조건 네. 2명이 여성이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아시죠? 그러네요. 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맞아. 5명 중에 2명이 여성이야. 만약에 1, 2, 3, 4, 5등을 했는데 여성 의원이 네. 하나는 5등 안에 들었고 네. 하나는 6등이 했다. 그러면 그 6등이 5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 5등이 떨어지고.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답답한 게 여자들을 갖다가 셋 중에서 하나만 좋다. 둘은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네. 예. 예, 아무튼. 셋 그럼... 중에 둘을 골라야 돼요. 셋 중에 둘을 고를 때. 정도네요. 이재명 대표의 등에 칼을 꽂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 현명하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자 여러분 그 우리 허 기자님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취재를 할 때라도 할 때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해가지고 대표님이 누구 지지해요 이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리고 그 물어본다고 제가 취재하는 그렇게... 장면을 네. 강진구 기자는 굉장히 많이 봤고요. 그 우연히 목격하신 분도 사실 김성수 선생님도 네. 뉴탐사에 오셨다가 한번 보신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취재하는지는 다 목격자들이 있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뭐 아무튼 네 기자로서 그리고 그렇게 취재했다고 그렇게 물었다고 한들 이재명 대표 나는 누구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윤석열이야 씨 좀 아이 그 좀 그래서 그 우리 허 기자님이 방송이기 때문에 다 공개하지 못하는 건 있을 거예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재원도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을 보려면 과거를 보면 돼요. 지난 몇 개월간 허 기자님이 계속 민주당 관련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긋나거나 틀린 게 하나도 없었어. 자, 누구는 병립형 막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작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 결정해가지고 연동형으로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정봉주 의원이 연동형을 주장했었던 적이 있나요? 몰라요. 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번 그런 것들을 갖다 따져보세요. 그리고 남자는 3명 딱 들어갑니다. 3명. 3명 들어가는데 예 여기까지만. 네. 네. 예. 김선수 선생님 방송에서 하세요. 네. 3명 들어가는데 네. 여기까지만. 네. 난 궁금해. 네. 이현주 전현희 의원도 궁금해. 예. 네. 아무튼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혁신 정치인 그룹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분들 상대로 이현주 의원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면 뭐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잘 싸울 정치인이고 그런데 더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대체로 설명을 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친문 계열 수박 네, 이런 사람들을 네. 뭔가 이렇게 검증하거나 왜냐면 거기 그 사람들하고 이제 당내에서 좀 다툼이 있어서 사실 이렇게 네네네. 본인이 이제 못 견뎌서 이제 나가신 건데 제가 그걸 탈당한 걸 잘했다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이제 민주당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제 친문 계열의 그 과거 기득권 수박들을 이제 쳐내야 되는 그런 민주당의 지금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현주 의원이 또 좋은 활약을 분명히 할 수 그렇죠. 있는 최고위원 네. 후보이고요.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도 좀 평가 이거는 정말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는 정치인들 사이에 평가 너무 좀 많이 갈려요? 갈려서 오. 제가 뭐라고 딱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기대와 우려를 또 이분도 같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전력이 네. 저번에 이제 권익위 원장 네 지난 정권에서 뭐 좀 이재명 대표 법카 제보자 관련해서 공익제보자를 인정한 것 때문에 예. 그게 꼭 권익위원장의 뭐 결단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한 좀 설명이 아직 없고 그런 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어서 언제든지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 판단을 또 달리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검증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네네. 또 예, 그건 그거고 예, 어쨌든 여러 가지로 또 임종석 대신 그 지역구에 거기 성동 거기에 이제 전현희가 공천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교감이 굉장히 그 신뢰도가 굉장히 서로 두터웠다 뭐 이런 얘기도 양쪽에 좀 얘기가 좀 있어서 네. 그 둘 다 그렇게 의견이 좀 엇갈린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병주 민영배 두 의원 나왔습니다.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도 좀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김병주 의원은 그 아주 특별한 네. 특화되어 있는 그런 자기 영역의 전문성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굉장히 네. 소중한 인재입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말 이후의 전략적인 어떤 선택을 위해서라도 김병주 의원 같은 분은 최고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의원이죠. 저는 지난번에 그 뭐 한미일 동맹 이야기 나왔을 때 정신 빠진 정신 나간 정신 나간 네. 이럴 때 이 한번 역시 군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사과 받아냈어요. 맞아 사과 받아냈어요. 예, 그 쉽지 않은데 사과 네. 받아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서 이 결기가 있는 분이고 바른 생각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도 실은 지난 그 탈당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는 좀 지지도 받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광주에 이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그 지역위원장 관련해가지고 뭐가 좀 시끄럽고 그렇다는 것 같은데 뭐 그거 예 그렇죠 좀 그런 이슈가 있죠. 근데 뭐 그거는 뭐 원래 선거를 치다 보면 예, 시당 선거니까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가 좀 눈여겨 보는 거는 어쨌든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분명히 가까운 사이인 건 맞아요. 네네. 네, 그런데 조국 대표와도 가까운 분인 것도 맞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이제 청와대에 같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 조국 대표와 어떤 수준으로 대화를 나누는지를 제가 우연히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걸 옆에 이렇게 취재 갔다가 목격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잘 아는데 그래서 이제 이 민영배 의원과는 이재명 대표와도 물론 가깝지만 조국 대표와도 아주 가깝고 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과거 그 검찰 개혁의 실패 과정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의 그런 어떤 그 실정들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네, 한 번도 네네. 입장을 좀 밝히신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가 좀 물어는 보고 싶어요. 민영배 의원님 솔직히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무튼 뭐 민영배 의원은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원들 또는 시민사회에 큰 공을 세우셨죠. 네. 네. 본인의 네, 이제 그렇죠. 지역구 기반이 흔들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탈당까지 해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도록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우리 어쩌면 우리 시민 사회에 큰 공을 세우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면에서라도 저는 한 번쯤은 또 시민들이
빚을 한번 갚을 필요도 있다. 네.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예, 검찰개혁을 염원하는 시민으로서의 개인적 견해인데, 반면에 저는 최고위원 후보로서 중요한 그 자격 기준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죠. 맞아. 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평가해야 됩니다. 저는 민영배 의원에게도 한번 좀 물어보려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8명의 최고위원 후보 모두에게 제가 질문지를 돌릴 건데 그 여러 질문을 제가 넣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KS3000들 방송에서 이제 그런 결과도 계속 들어볼 수 있겠고. 아유,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물어보고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안 하면 안 한 사람들은 그렇죠. 누구였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기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논평을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취재를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각자의 후보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것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수TV는 모의 허위 진술, 모의 위증 퇴치를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검찰과 한몸이 되어 타인을 음해하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퇴출시켜야 됩니다. 모의 진술 퇴치 기금 계좌가 새마을금고에 열려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002-1991-9453-6 김성수TV에서 먼저 이 모의 위증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중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응징하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